KBS 방송 자구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참 이채롭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옥상입니다. 자, 이 옥상에 이렇게 텃밭을 조성하는데, 자, 기존에 여기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새롭게 리뉴얼 공사를 하는데, 자, 이 리뉴얼 공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 신기술로 선정된 어스고린 코리아에서 나온 빗물 활용 시스템입니다. 자, 그것을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한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틀밭을 올려서 상토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맨 바닥은 이렇게 옥상의 방수면 바닥입니다. 자, 이 방수면 바닥 위에 어스그린 코리아에서 나온 빗물 화분, 모듈식 빗물 화분을 맨 밑에 깝니다. 깔고 그 위에 부직풀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깔아서 그 위에다가 잔디까지 시공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어스그린 코리아의 우리 시공 팀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예. 지금 공사 진척도는 한 70%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됩니다. 70%. 예. 그러니까 원래 바닥은 지금 이거 녹색 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된 옥상이었죠?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여기는 기존에 텃밭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예. 오래돼서 예. 바꾸는 리뉴얼 공사를 하시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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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제 서울시 우수기술로 선정된 어스그린 코리아의 옥상 녹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케이스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지금 들고 계신 이게 빗물통이 예. 맨 아래층에 들어가는 빗물 화분이라는 거죠? 예. 자, 이 통에 이제 빗물이 고이면 예. 심지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이 지금 흙을 깐 흙층이 있어요. 예. 그 위쪽으로 물이 공급이 돼서 작물이 내지는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예. 이 공사는 방수 처리한 바닥을 새롭게 이렇게 뭐 기본 공사를 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기본 공사는 거 방수 끝나고 바로 위에다가 공사를 하는 거니까. 예. 바로 그냥 예, 예. 바닥면에 예, 예.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예. 얘를 그냥 깔아 버리면 되는 거죠. 예. 얘를 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를 깔면은 이게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건데 어떻게 물을 안 주고 여기서 물 공급이 돼서 잔디가 자라고 텃밭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겁니까? 물을 채우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물이? 예. 한 군데에서만 물이 주면 전체적으로 쭉 물이 다 넘어가서 가득 채우게 되는 원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닫고 이 심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여기 부직포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 위에 마사를 올리면 마사에서 마사토가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예. 고여 있던 물이 빗물이죠. 예. 이 빗물이 심지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면 예. 이 물이 이게 스포지죠. 예. 예. 스포지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흙으로 보낸다는 거죠. 예. 그럼 흙 위에 있는 잔디나 작물이 물을 먹고 건실하게 생육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참 특별합니다. 자, 그럼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상당히 높은 틀밭이 조성됐어요. 예, 예. 그 틀밭에도 예. 물을 관수하지 않고 이 빗물 화분을 통해서 심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물을 먹고 예, 저기 있는 작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하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새로운 기술이지만 빗물을 활용하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옥상 녹화 시스템. 이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우수 기술로 현장 실증화 사업의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되는 역할이야. 나무로 해도 돼요, 이게. 요즘에 새로 만들었구만. 네, 근데 이게 우리 화분, 이중 화분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 너무 내고 쓰면 틀어져요. 작업하다가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설치할 때. 아니, 지금 이렇게만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빠지고 이렇게만 있어도 똑같이 물을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거 혹시 깨진다 이거니까. 못 넣으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요. 자, 수평수님. 예. 여기가 서울
농업기술센터 옥상입니다. 예예. 예. 예. 저도 오전에 와서 봤는데 시공 상황을. 예. 이게 서울시 신기술로 선정이 돼서 네. 어스그린 코리아의 옥상 녹화 시스템을 시공을 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옥상 녹화, 옥상 텃밭 운동은 우리 지평 선생이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아이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옥상을 푸르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예. 거기 옥상에서 나오는 그 키우는 식물들을 예. 빗물을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 그래서 도시에서의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어스그린 코리아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쓰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즉 하늘물을 가지고 옥상 녹화를 한다는 그런 컨셉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빗물은 다 버렸잖아요. 지저분하다 예. 산성 비담을 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빗물을 모으는 활동들이 많이 이제 생기긴 한데 예. 다른 데서 모아서 그걸 이송해 가지고 에너지를 쓰든지 해서 또 이제 옮기다 보니까 불편했죠.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 떨어지는 물을 바로 받아서 그게 이제 한 통에 6리터 정도 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받아 가지고 심지로 끌어올리면 그 밑에 이제 물들이 증발산하면서 상당히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다음에 버려지는 물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분산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그러니까 분산 균등하게 분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좋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늘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지평 선생님이 도시농업의 지평을 넓혀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돗물을 쓰지 않고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한 하늘물 운동이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될 게 하늘물 도시농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도시농업의 지평이 새롭게 넓혀지는 귀한 사례가 아닐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이 예. 작년 그 서울시 농업기술 농업 박람회 예. 그때 제가 이걸 저기 뭐 여기를 전시를 했었어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야말로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좀 실질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보고 해서 이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옥상 녹화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방수와 무게거든요. 예. 근데 방수와 무게에서 뿌리가 이제 방근층,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서 그 날아가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이제 흐름 같은 거를 막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아하. 이거는 레고 블록 같이 딱딱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다 조립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직 복과하고 그 위에 흙을 얹으면 되거든요. 예. 뭐 상토가 됐든 해서 뭐 토심은 뭐 이제 작물을 좋은 거 하려면 좀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와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평 선생님은 이 옥상 녹화 시스템을 너무 잘 아시는데 갈급해서 그래요. 사실은 도심에 조금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다 옥상은 비어 있잖아요. 예. 그 옥상을 푸르게 만드는 게 제 아주 그 어떤 시대적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적 사명인데 이것을 이루려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수의 걱정, 하나는 무게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파이프팜이었고 예. 그거는 이제 많이들 보급이 됐는데 예.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차에 이 빗물화분이라는 제품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빗물화분을 보면은 간단하죠. 레고 블록 같이 조립해서 딱딱 끼고 그게 물이 고여요. 그래서 넘치면 오버플로에서 넘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니까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식물에 쓸 수 있고 또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물을 안 줘도 그냥 식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직접 필드웍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몇 군데 제가 소규모로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는데 물을 거의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그 통 안에 6리터 정도 물이 저류가 되는데 예. 사실은 물이 이제 흙에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식물의 증발산 양 정도만큼만 물이 그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는데 그럼 물이 있으면 또 모기유충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물이 흙으로 덮쳐 있으니까 썩지도 않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시농업의 운동가자, 또 자원순환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자원순환 도시농업의 진정한 전문가 우리 지평 이윤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옥상 녹화 시스템, 새로운 도시농업의 트렌드로 더 확산돼 갈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서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펼쳐지는 옥상 녹화 시스템을 통한 도시농업,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